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오늘은 실용적인 메신저 백을 준비해봤어요. 넓은 수납 공간과 앞주머니, 안주머니가 있고 자석 단추로 여닫기 편한 가방 덮개가 있어 내용물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메인 수납 공간은 지퍼로 마감해줬는데 이렇게 안으로 깔끔하게 들어가는 지퍼 마감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뒤에 나오는 재단 사이즈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체크해주세요. 지퍼감 한 장을 가져와 겉면 위에 지퍼 겉면을 맞닿도록 올려주세요. 부직포처럼 보이는 종이는 한 멜트 테이프인데 열이 닿으면 녹아서 접착제가 되는 제품이에요. 깔끔한 지퍼 재봉을 위해 이 멜팅 테이프로 지퍼를 먼저 고정시켜 줄게요. 지퍼감 한 장을 가져와 지퍼 위에 지퍼감 겉면이 맞닿도록 올려 시접 1cm로 함께 재봉해주세요. 지퍼 겉이 보이도록 원단을 뒤집어 잘 다린 뒤 0.2cm 시접으로 상침해주세요. 반대편 지퍼도 같은 방법으로 원단을 겹쳐 재봉한 뒤 상침해 줍니다. 앞주머니감 두 장을 가져와 1cm로 한번 접어 다리고 2cm로 다시 접어 다려주세요. 심지가 붙은 원단 위에 전사지를 붙여주세요.
사용하시는 전사지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앞주머니에 사용할 전사지는 한 멜트 전사지로 PU 전사지처럼 뒷면에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아 바로 원단에 올려 다리미로 눌러주시면 되세요. 전사지 위에 얇은 천을 올린 뒤 스팀 없이 다리미로 10초 이상 꾹꾹 눌러 열을 가해주세요. 표시된 지점을 체크한 뒤 자석 단추를 달아줄게요. 표시한 지점 양 옆으로 0.5cm 떨어진 위치에 가위밥을 살짝 주고 자석 단추 다리를 넣어 달아주시면 됩니다. 미리 다려놓은 원단 두 장을 가져와 영상과 같이 재봉해주세요. 시접은 끝에서 0.2cm로 상침하듯 재봉해주시면 됩니다. 다리미로 잘 다린 뒤 윗부분을 0.2cm 간격으로 상침해주세요. 가방 덮개 겉판 한 장을 가져와 취향에 맞게 전사지를 붙여주세요. 제 닉네임인 젠봉으로 전사지를 제작해봤어요. 이 전사지는 PU 전사지라 뒷면 필름을 제거하고 붙여주셔야 해요. 요즘 만드는 작품에 다 붙여주고 있는데 저만의 브랜드가 만들어진 것 같아 너무 좋더라고요. 전사지를 붙이지 않은 덮개 원단 안쪽에 반대편 자석 단추를 달아주세요. 덮개 원단 두 장을 겉과 겉이 맞닿도록 겹친 뒤 전체 1cm 시접으로 재봉해주세요.
곡선 부분에 가위밥을 주고 원단을 뒤집어 잘 다린 뒤 0.5cm 지점으로 상침해주세요. 주머니감의 윗면을 제외하고 바이어스로 감싸주세요. 곡선 부분에 가위밥을 주고 바이어스를 뒤집은 뒤 두 번 접어 0.2cm 지점으로 재봉해 주세요. 튀어나온 바이어스를 잘라주고 윗부분도 바이어스로 감싸줄게요. 이때 D링에 끼움 라벨을 끼워 함께 재봉해주세요. 바이어스는 양쪽으로 2cm씩 남겨주세요. 약간 몸판의 중심에서 4cm 내려온 위치에 안주머니를 재봉해주세요.
몸판 겉감에 겉주머니를 겹쳐주고 양옆은 0.5cm 시접으로 밑면은 0.2cm 시접으로 재봉해주세요. 겉감 뒷판쪽 겉면의 중심에 미리 만들어두었던 가방 덮개와 지퍼의 중심을 맞춰 올려준 뒤 1cm 시접으로 한 번에 재봉해주세요. 가방 겉감을 겉끼리 만나도록 반으로 접은 뒤 양 옆을 1cm 시접으로 재봉해 주세요. 시접은 가름솔로 잘 다려주세요. 재봉되지 않은 양쪽 모서리 부분을 영상과 같이 접은 뒤 1cm 시접으로 재봉해주세요. 뒷면의 바닥 부분을 양 끝을 잡고 접어 0.2cm 시접으로 박음질의 각을 잡아줄게요. 안감도 겉감과 같이 양 옆과 모서리 부분을 1cm 시접으로 재봉해 주세요. 겉감을 겉이 보이도록 뒤집고 안주머니 중앙에 스프링 도트를 달아주세요. 스프링 도트의 자세한 부착 방법은 우측 상단에 링크로 남겨놓을게요.
다시 겉감을 뒤집고 만들어둔 안감과 합봉해주세요. 겉감과 안감의 안면끼리 만나도록 겹쳐주고 지퍼 재봉선에 맞춰 안감을 고정시킨 뒤 1cm 시접으로 빙 둘러 재봉해줍니다. 겉감과 안감의 양 옆 재봉선을 잘 맞춰주세요. 가방을 뒤집어 주세요. 지퍼를 재봉 라인에 맞춰 안으로 접어 넣은 뒤 0.2cm 시접으로 상침해 주세요. 그 다음 안쪽에서 합봉해준 재봉선에서 0.5cm 아래로 한 바퀴 재봉해주세요. 저는 가볍게 매기 위해 얇은 원단을 사용해서 살짝 힘이 없지만 썸네일 좌측과 같이 두꺼운 캔버스 원단을 사용하면 탄탄한 가방이 만들어질 거예요.
가방의 양 옆선에 가방 스트랩을 연결할 아일렛을 달아줄게요. 저는 아일렛을 사용했지만 이 부분에 웨이빙끈이나 원단을 접어 D링을 달아줘도 되세요. 아일렛 다는 자세한 방법도 우측 상단에 링크로 올려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길이 조절이 가능한 가방끈을 만들어 줄게요. 스트랩은 135cm로 준비해 주시고 양 끝을 라이터로 정리해 주세요. 영상과 같이 길이 조절 버클에 스트랩을 넣어주고 끝을 2cm 접어 재봉해 주세요. 반대편 끝에 가방 고리를 연결하고 다시 한번 길이 조절 버클로 스트랩을 빼낸 뒤 반대편 가방 고리를 연결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2cm 접어 재봉해 줍니다. 완성된 가방끈을 가방 아일렛에 연결해 주면 완성입니다. 저는 바닥 밑판 사이즈만큼 가방 바닥판을 잘라 넣어줬어요. 깔끔하게 만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올려놓은 링크에 8분 30초 지점을 참고해주세요. 한 부분 한 부분 자세히 설명드리려다 보니 영상이 많이 길어졌어요. 함께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